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읽어볼 거냐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하란이란에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란을 떠나 다른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은 그 곳이 어디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너의 손자들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어떡해요? 아브라함은 궁금했어요. 그 아내는 다른 아이를 갖기에 너무 나이가 많았어요.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나요? 아니요. 네. 정답.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거라. 그들이 가면 너의 수가 하늘에 있는 별보다 더 많게 될 것이다. 너의 민족을 통해 온 세계를 축복받을 것이다. 나를 믿으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는 사라와 그의 조카 룻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떠나 마침내 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여기. 여자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손자 수가보다 더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3번이죠. 그가 새로운 땅에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손자들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지어놨어요. 또 어디다. 쌓아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둘러보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또 다른 제단을 쌓은 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였어요.
쌍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모두 감사했어요. 맞죠? 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라는 이야기 읽었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 재밌는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